바꾸는 백일. 100일 동안 정성어린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. 100일간의 자비명상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눈부신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. 나를 바꾸는 100일 69일째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의 화두는 조화입니다. 당신이 생각하는 것, 말하는 것, 행동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. 마트마 간디의 얘기죠. 김지아 시인의 새 보험을 한번 또 들어볼까요?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솔이 좋아.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. 네. 벚꽃의 유한하지만 화사한 아름다움과 푸른 솔의 우직함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을까요? 우리의 봄은 이 모든 아름다움이 한데 어우러질 때 가장 빛난다고 합니다.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어마시며 내쉬어 봅니다. 내 호흡의 조화를 받아 보십시오. 조화라는 뜻은 서로 잘 어울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이 안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있죠. 관계를 이루는 둘 이상의 대상을 뜻하지죠. 서로 어울리다의 조화는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경지입니다.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서로 공존할 때 가능한 일이지요. 무조건 밀어내는 것보다 서로의 관계를 인연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. 그렇게 해야 조화가 생기고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. 마스시다 고노스케의 얘기입니다.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죠. 조화로움을 강조하는 얘기고 조화로 인해서 서로 상생한다는 얘기가 들어있죠. 우리는 얼마나 조화롭게 살아갈까요? 한번 깊이 나 자신을 관찰해 보십시오. 가정에서, 직장에서, 도반 친구들과 나는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,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조화로움이 피어나고 있는지, 반대로 갈등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지, 조화로움을 위한 필수 조건, 그것은 바로 웃음이라고 합니다. 내가 먼저 웃을 때 우리 집에 웃음꽃이 피어나고, 내가 먼저 웃을 때 너와 나의 사이에 자비의 미소가 피어납니다. 내가 먼저 웃을 때 지금 이 순간 행복의 씨앗이 심어집니다. 애청자 여러분, 오늘 하루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과 마주하고 있든지 서로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내가 먼저 싱긋하고 미소를 지어보십시오. 그 미소 한 번이 오늘 하루를 조화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을 조화롭게 만듭니다.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싱긋 웃어보시기 바랍니다. 나를 바꾸는 100일 69일째 수행 마치겠습니다.
오 마니 파드메